어서오세요. 프리티닭입니다. 자, 프리투먼입니다. 얘가 치와와. 자, 치와와. 그때 치와와. 금. 금종자. 금. 얘는 금으로 산 것 같아. 금이 이렇게, 금발이 괜찮은 거 보니까. 그리고 얘는 금종자라고 써있네요. 자, 여기 금이 이제, 자, 금종자라서 금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네요. 아유, 언제 심었어? 2월 17일 날 심었습니다. 2월 17일 날 심었고요. 얘는 잘 크고 있네요. 잘 크고 있어서, 왜 이만큼밖에 못 컸나,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, 물을 아마 주다가 말았을 겁니다. 그래서, 제가 얘를 조금, 얘는 하엽 정리를 하려고 데려오고 왔고요. 지금 얘는 여기다가 좀 옮겨줄까 하는데, 화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, 요거, 우리 고객님들, 이 화분이 얼마짜리였더라? 24,000원이었나, 6,000원이었나. 또 판매 영상이, 찍어놓은 게, 자, 12cm입니다. 12cm. 자, 요건 11cm. 자, 12cm? 12cm면 여기다 창 심어도 진짜 이쁘겠다. 여기다 창을 심어도, 약간의 그 복주머니를 묶어놓은 듯한, 자, 끈으로 이렇게 잡아다가 리본으로 묶어놓은, 자, 민공방구는요, 끈으로, 자, 이렇게 리본 끈으로 잡아다가 묶어놓은 듯한, 자, 꽃을 갖다가 끈으로 딱 잡아서 꽃으로 묶어 놓은 듯한, 자, 꽃으로 마무리를, 꽃으로 리본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죠. 자, 예쁩니다. 자, 요건 샘플로 들어왔던 아이입니다. 색깔이 약간 달라요. 약간의 블랙 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조금 달라서요. 자, 샘플. 자, 항상 샘플은 저한테 먼저 오는 건데, 블랙 톤도 예쁘더라고요.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.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. 색감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. 좀 시원해 보이긴 하네요. 근데 이제 사계절 무난하게 쓰시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 그 블랙톤도 괜찮고 뭐 블랙도 있으면 좋고, 네, 일단은 저 색감을 저렇게 발라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덧닦고 들닦고 이제 그걸로 명암 조절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셨네요. 아이구야, 하엽보소. 얘 오래 살았거든요. 저하고 지금 분갈이 해주라 그러고 제 옆에서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. 지저분하네. 이렇게 쓸데없이 말라버려요. 그러니까 물을 안 주니까 풀분해서 그냥 쓸데없이 마르고 있는 거예요. 물을 좀 챙겨줬으면 이렇게 덜 말랐을 텐데. 하엽은 분갈이 하시기 전에 뭐 미리 떼셔도 상관없으세요, 우리 고객님들. 근데 얘는 하엽이 너무 지고 있어서 이 한쪽만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지금 제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. 치와와 같은 경우, 이 치와와도요, 우리 고객님들, 얘도 습도에 굉장히, 자, 물음에 약합니다.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균 있잖아요. 그런 균에 그냥 노출이 되면은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. 오늘 저녁까지 멀쩡했던 애가 내일 와서 보면은 노랗게 그냥 맑고 투명하게, 자, 맑고 투명하게 예쁘게 앉아 있죠. 그게 무름병이에요.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또 또 곰팡이균에 노출이 되면 또 새카맣게 그렇게 앉아도 있고요. 자,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찾아오는 병들입니다, 우리 고객님들. 제가 여름을 그냥 여기서 얼마나 났는지 이제 좀 뭐라 그럴까, 이제 길들여질 만도 한데 더워요. 너무 더워. 갈수록 더운 것 같아. 여름이 진짜 최고로 더운 것 같아. 저 6월달에 이렇게 더운 거 진짜 처음 봐요. 7월 저는요, 지금이 7월 막 휴가철처럼 너무 더운 것 같아. 지금이 딱 7월 휴가철 같아요. 분명히 달력은 6월달인데. 아이고야, 하엽 진짜 많네. 얼마나 시원할까. 요렇게 하엽을 안 떼줬으니 통풍이 안 돼갖고.
그래도 깨끗하네. 생각보다 하엽이 깨끗하게 떨어지죠. 이게 하엽이 깨끗해요. 보면은 크게 탈은 없는 거죠. 쟤도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자, 속도 안녕하신지 한번 봐야지. 자, 이 속도 한번 들여다볼게요. 깨끗한지. 앞뒤로 싹 옆대기 앞대기 다 훑어보고 인물건사 다 한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해야지. 괜찮다. 자, 그리고 뿌리가 여기 풍성하죠? 멀쩡한 거예요. 에이, 이쁘다. 화분이 너무 크려나. 화분이 너무 클 것 같은데. 근데요, 조금 키우려고 들면은 여기다 식재를 해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. 예뻐요. 괜찮아요. 인공방문에다가 제가 못노를 심어놓은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잘 큽니다.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. 자, 이렇게 들어가고 아무튼 제가 한두 개? 한두 개 말고는 웬만한 애들을 민공방문에 넣어서는 웬만한 애들 다 잘 키웠던 것 같아요. 그 정말 시집 못 가고 애먹이던 미니 고사옹 같은 경우도요. 푸미라처라구나. 미니 고사옹이 아니라 푸미라처라가요. 지금 그렇게 예뻐졌어요. 그 민공방문에 들어있거든요. 아, 그게 진짜 하엽 정리해 줘야 되는데. 저기 적심자국이 조금 낮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적심자국 있는 데까지 요거 미소토를 좀 짱짱하게 넣어주려고요. 짱짱하게. 그리고 탕탕이. 요망한 꽃대가 있네요. 자, 꽃대 뽑아주고요. 꽃대는 꼭 뽑아줘야 돼요. 제가 여기다가 저기를 심고 싶었거든요. 아릴도 참 심고 싶었어요. 아릴도 굉장히 이 화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우리 고객님들. 혹시 아릴 갖고 계신 분들 아리엘을 여기다 옮겨 심어보세요. 살짝 이게 풀감이 있어서요. 우리 고객님들 혹시 이 화분 구매하시면 요 화분에다가 아리엘 식재도 이쁠 것 같아요. 저는 아리엘을 데려다가 한번 저희가 판매했던 화분에다가 한번 식재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가격대도 괜찮습니다. 가격대 좋아요. 가격대도 좋아서 참 괜찮을 듯한 그런 화분이에요. 자, 요 정도 사이즈가 너무 좋죠. 그리고 풀감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 요런 사이즈에서는 정말 내가 키우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은 키우시기도 참 적합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이 화분에다가 아리엘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저의 아리엘을 또 제가 먼노 다음으로 또 아리엘을 또 많이 심지요. 아리엘하고 파랑새를. 이쁘다 이쁘다. 아이고, 얘 하엽 정리해 준다 걔도. 맞아요. 화엽 정리 해준다 했으면 또 해줘야지. 애를 또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지. 자, 이렇게 해서 언제 심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도 한번 돌아볼 겸 해서 애 잘 크고 있나 보면서 한 번씩 화엽 정리하고 우리 고객님들께 또 언제 심었는데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하고. 자, 일단은 물음 조심하시라 그랬죠. 마사를 안으로 좀 꺼둬서요. 이렇게 안으로 좀 밀어 넣어주세요. 그러면서 바람이 솔솔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시면 되세요. 살짝. 특히 창.
창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. 창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. 저기 아유 이쁘다. 벌써 모기가 있어. 그리고요 여기다가 마사를 조금 넣어서 이제 활착을 했으니까요 마사를 넣어서요 아이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돼요. 한 번 더 이렇게 흙이 많이 꺼지신 분은 미소토로 복토를 해주셔도 되고요. 마사가 좀 꺼지신 분들은 이렇게 요걸로 괜찮다. 잘 키웠다. 저 이 정도면 잘 키웠다고 봅니다. 칭찬해, 칭찬해. 잘 키웠어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요. 옆에서 계속 데려다 놓고, 심어줘야지 했던 아이. 자, 요거 치와와 금. 얘는 금으로 샀던 애예요. 치와와 금으로 샀고요. 제 원래 이렇게 무지가 있는 걸 참 좋아해요. 옆에 이렇게 무지. 요런 아이가 있는 거 전 참 좋아합니다. 그냥 금만 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요. 그냥 금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쌩얼 달린 애를 꼭 일부러 데리고 오거든요. 자,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금종자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금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조그만하게. 아우 예쁘지요. 자,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들이 금이 더 예쁘게 더 잘 살더라고요.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요. 자, 무름, 여름에 무름 조심해야 되고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잘 쳐줬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. 올여름 치와와 금종자 잘 키워보겠습니다. 이 아이들도 여름에는요, 집중관리, 자, 방그늘에서 예쁘게 잘 키워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조금 관리가, 돼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어디 무른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풀투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